스마트폰 검색해봐.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여기 쉬고 있어요. 나 어딘지 알아. 어디야? 메타선이야. 거기 6호선입니다. 6호선. 6호선 아니에요? 뭐라고? 1층 수의실이요. 택배 받는다 지금. 누가 중에 택배 받는다. 아 지금 아무도 없어. 형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여기. 아 형 다시 됐다니까. 알았어. 형님 잠깐만요. 근데 미디어 시티 여기 환승역인데요? 에? 노선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경의선, 공항선. 그러면 어디 열차 있는지 어떻게 알아? 야 그럼 찾아봐봐. 4시 14분에 들어오는 차가 거기가 몇 호선 있는데 거길 다 가봐야 될 거 호선을. 선생님도 알지? 열차 하나씩 맡아가지고 오케이 앞뒤로 하나씩 앞뒤로 하나씩 쭉쭉 해야 돼. 그리고 거기가 환승역이니까 공항철도 2명 6호선 2명 그렇지 경의선 2명 그렇지 그렇게 공항철도 누가 할래? 내가 형동이 형이랑 갈게요. 그래 배쁘니까 형동이랑 가고 제가 홍철이랑 갈게요. 아니 너 준하 형이랑 가고 명성이랑 홍철이 가고 오케이.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미션을 해결해야지. 아 형이 또 남으시겠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아 진짜 수상한데. 너는 그냥 기사야 오늘.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야 우리 이거 나가고 너는 아니 근데 이 차를 이어 운전해. 나밖에 못하는데. 그리고 재성이 형 진짜 의심스러워요. 아 야 아, 나 정말 미치겠다. 요일도 이게 키포인트. 내가 이렇게 의심만 받고 다녀야 되냐고. 그렇게 완벽할 수 없어. 네가 손버릇이 안 좋은 거 같아. 아니 손버릇이 아니라 형 몰랐다니까. 나 이거 되게 가볍게 갖고 왔는데 이걸 언제 여기다 넣어놨어.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아, 네. 너 수학 진짜 빠르더라. 제가 벌써 10월이다. 예? 세월이 빠르다. 난지도가 많이 좋아졌다, 그지? 예전에 안 좋았어. 그럼 세월 관광이 아니야. 이 차에 폭탄 있어요. 그러면 내려야 다시 두세 미디어로 오자. 전화 왔다. 조용히 봐. 잘못 걸었다. 여보세요? 열차가 출발하고 30분 이내에 가방을 찾아오지 않으면 위험에 처지될 거야. 서둘러. 아 여기다가 또 폭탄 신기났나 봐.